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몇년 정도 했고, 이제 유튜브 활동도 몇년 정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실 그동안은 제가 동네에서는 뭐 진짜 완전 밤 시간대에만 찍거나, 사실 동네에선 잘안 찍었어요. 영상 촬영 잘안 하고 방송도 잘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내가 이제 동네 성당에서 이제 몇몇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는 그 어떤 일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프리랜서 기자라고 하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 활동을 하는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전공이 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공이 역사고, 전공이 역사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쪽 활동을 한다. 그 기자 활동은 스포츠 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요즘은 다들 검색이 완전 생활화되어 있는 세대잖아요. 스마트폰만 딱 있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내 유튜브 동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리가 없지. 김승훈 역사 하는데. 응? 유튜브에서 생각해봐요. 잠깐만. 내가, 유튜브로 가기? 잠깐, 뭐 좀, 한번 찾아보려고. 유튜브로 가가지고, 좀, 한번 내 이름으로 한번 검색 좀 해보려고. 내 본명으로 한번 검색해 볼 거예요. 내 본명으로 검색해 볼 건데, 한번 그냥 유튜브 그냥 아예 생그생그 채널 검색 말고 그냥 아예 내그내 것만 좀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요. 김승훈이라고만 한번 써볼게요. 보석함 김승훈 보컬 모음? 이거는 뭐, 아, YG 트레저 박스야? YG 소속의, YG 소속의 YG 보석함이라는 그 방송에 김승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나 봐요? 요즘? 가수 중에? 한 반년 전에 영상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서 김승훈이라고만 치면 내가 안 나와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연예인 김승훈이 나와요. 그 가수 김승훈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끔 나오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이라고 선종아 신부님이 있어요. 이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이 누구냐면, 6월 민주항쟁 때, 가톨릭 있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을 결성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 그분이 나오고요. 당연히 김승훈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치면, 당연히, 내게 안 나오고요. 김승훈 역사라고 치면 내가 이제 옛날에는 동영상 제목에다가 김승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 옛날 동영상들 위주로 나와요. 옛날 동영상들 위주로 나오고 그치.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라고 쳐야지. 오로지 내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야? 이 사람은 내거 동영상 언제 찍어서 올려놨대?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참 난감하네. 맞아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목소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 거기에 이제 다 드러나 버리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내가 좀 약간 이제 난처하게 됐죠. 왜냐면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렇게 내가 인터넷 방송하고 그런 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지역 이런 데서 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내가 길을 가다가 뭐 길을 가다가 뭐 교보문고나 서점이나 뭐 아니면 뭐 쇼핑하고 있거나 뭐 전시회 보러 갔거나 아니면 뭐 어디 행사장 갔거나 이럴 때, 지태님이세요? 저 구독했어요. 막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반갑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 지난번에 플레이 엑스포 때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플레이 엑스포 때 이제 내가 최강자전 직관을 갔어요. 당연히 그 펌프 관련 대회를 직관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펌프와 관련해서 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태님 안녕하세요 구독했어요 하면서 나하고 사진을 찍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서 그 SNS에 사진 올리고 막 나한테 막그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고마웠었고요. 하여간 그런 분들은 요즘 제가 이제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그 내가 좀 이제 동네 사람들이나 동네 성당 사람들 아니면 이제 동네 성당은 아니더라도 이제 서울 교구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대놓고 내가 방송한다고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한 작년쯤부터 아니다 작년이 아니고 한 2017년? 그러니까 2017년이면 내가 이제 골든벨 공식 방송 나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 대통령 잘리는 그 시점 때였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잘리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런 교구급 활동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요즘 방송하더라?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슬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교구 쪽에서는 아는구나, 내가 방송한다는 걸 아는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CPBC 평화방송에서는 저를 불러주지 않고요. 네. 네, 아직까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존의 그 기성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진출하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됐어요. 네, 사실 그런 점이 있어서는 네, 사적으로는 내 군대 동기인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좀더 신중하게 처신을 했었으면, 말조심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군대 동기가 있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실드 쳐줄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뭐냐,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1도 없지만, 뭐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공식 방송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종할 생각은 있는데, 뭐 만나면 그때 뭐 이제 요즘은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안부 전하고 뭐 그런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한테 실드를 치는 거는 그건 또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하여간 그런 일로 인해서 네,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이 네, CPBC, 하여간 CPBC 평화방송이 약간 불려갈 길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쩝쩝.
그리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래 아직까지 모르겠지 했는데 이제 그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그 뭐냐 다른 단체 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쪽에서는 내가 이제 이쪽 지금 활동하는 단체에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어차피 그래봤자 4명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 뭐 그의 꿈이 뭐야?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딱 진짜로 막 나를 검색해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되니까 좀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이게 그 사실 나는 아프리카 TV BJ들 중에서는 물론 방송 경력은 꽤 오래된 축에 속해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경력은 꽤 오래된 축이지만 왜냐면 일단은 방송을 막몇 년씩 막 꾸준히 하는 BJ들 자체가 전체 아프리카 TV에서 한번 이상 방송을 한 BJ들 중에서 그렇게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막 방송을 막 응? 4년, 5년, 막 3년 이상 하는 BJ들 별로 없을걸? 3년 이상 꾸준하게 방송하는 BJ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래.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그 PJ들의 입장에서는 확고해요. 확고고 그 뭐냐 물론 나는 영딸이는 아니에요. 물론 가끔 이제 방송 시간대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 채팅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이 없는 날도 있긴 한데 그 저는 이제 방송 인원수 그 시청 인원수는 제가 딱히 의식을 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물론 저도 방송 시청자 많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 교육 컨텐츠 할때 이슈 방송에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스포츠 중계할 때 테마 이슈에 뜨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모바일로 아프리카 TV 앱을 접속을 했을 때 방송 리스트가 상단에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먼저 뜨는 거 사람들이 먼저 그 밑으로 안 내려다보거든요. 사람들은 이 심해를 탐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해를 탐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노출된 시점이 제가 방송 3년 차 때부터요. 제 방송이 처음 2년 동안에는요. 처음 2년 동안은 그렇게 방송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처음 2년 동안은 방송이 그렇게 안 많았고, 한 제가 방송 3년째가 됐을 때부터, 이제 조금, 지식 테이너, 누구 군대 동기지,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그, 어그로가 끌리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다른 사람들 방송이 막 보이고, 그런 어그로 출연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자기 방송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냥 그 자기 존재만 알리는 거지. 그 새로운 팬이 유입된 건 사실 BJ 본인의 역량이에요. BJ 본인의 역량인데 사실 저는 아프리카 TV의 보이는 라디오에 아프리카 TV 보이는 라디오 BJ들의 그런 그 트렌드하고는 맞질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교육 컨텐츠 하는 쪽에서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한나님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런 분들처럼 한나님도 있고 미지수님도 있고 그러지만 그 나는 그런 쪽에 약간 좀그 유익한 교육 컨텐츠를 이끌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도 사실 나보다 더 유명한 스포츠 BJ도 많아요. 나보다 더 유명한 스포츠 BJ들이 많은데. 뭐 일단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냥 방송한다고 하면 되게 시청자들 막 방송 엄청 많이 보고 그막 별풍선 엄청나게 쏘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별풍선 좀 많이 벌겠다 뭐 이런 그냥 그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방송 초반부터 그렇게 막 시청자들이 막그두 자릿수 인원이 꾸준히 막 봐주고 막 별풍선이 빵빵빵빵 터지고 그런 방송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방송들이 꽤 있어요. 그 진짜 열혈 팬, 극소수의 열혈 팬들이 계속 끊임없이 별풍선을 캐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BJ들의 방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무명을 탈출을 했으니까 무명은 탈출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방송 안된 사람들 많아요. 그 일명 영따리들이라고 있잖아. 그 진짜 막 방송 켜면 막 시청자 안 들어와서 시청자 안 들어오면 나뭐 해야 되지? 약간 그 이런 생각하는 BJ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유튜브 그 VOD 동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 생방송을 한다는 게더그 준비가 힘들고 그게 더 준비가 힘들어요. 그게 맞고요. 근데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전에 생방송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그 성장이 더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디게 성장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거와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뭘그 먼저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하고 아이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대놓고 뭔가 드러내지는 못해요. 대놓고 그렇게 뭔가 드러내지는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나도 가끔 텐션 떨어질 때 있어요. 텐션 떨어질 때, 그러니까 BJ가 뭔가 텐션 떨어지고 그러면요, 시청자들이 채팅하는 거 읽어주는 식의 그런 소통을 할수 있어요. 근데 시청자들의 채팅을 그냥 채팅 읽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방송은요, 시청자가 어느 정도 고정 시청자 인원수가 받쳐줘야, 그리고 그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방송하는 내내 꾸준하게 채팅을 올려줘야 그 방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시청자 수가 얼마 안 되는 BJ들은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하기가 힘들고, 근데 문제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자 사람보다 남자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여자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는 많이 봐요. 여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채널 많이 몰려있지. 여자 사람들이 보는 경우는 이제 그런 정말 생활정보와 관련된 채널이나, 여자 사람들은 주로 뭐 이제 집밥 레시피, 응? 뭐 집밥 레시피, 뭐 육아, 응? 뭐 그런 주부들에 관련된 그 정보 있죠? 응? 주부들과 관련된 정보, 이런 거를 많이 보지. 일반적으로 이런 걸잘안 봐요.
예를 들자면 그 윤댕님이 여자 시청자들이 꽤 많은 이유는요.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윤댕님이 여자 시청자가 많은 이유는 윤댕님은 평소에 집밥 요리 이런 걸 많이 하는 분이고, 그 맛집 공략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이제 대도님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부부 컨텐츠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약간 그런 가족 컨텐츠를 하다 보니 좀 그래서 이제 여자분 시청자들이 좀꽤 많아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 팬들이 많은 그 여자 시청자 비율이 많은 BJ들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입 자체가 그렇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남자들을 사로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 유튜브 채널도요, 그 뭐냐, 현재 그 시청자 비중, 그 시청자층 구축과 관련해서 보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구독 중인 시청자들이 로그인 상태에서 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로그아웃 상태에서 보거나 구독을 안한 사람들 그리고 내 채널의 모든 알림을 사용 설정한 구독자가 네, 10%. 그 모든 알림을 켜고 유튜브 알림까지 사용 설정한 구독자 6%. 이거는 그 구독자 종 모양 아이콘 있죠. 그 알림 설정한 사람들. 저는 이 비율은 되게 정상적이에요. 되게 정상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구독자들의 시청 시간이 아니더라도 사실 시청 시간이 많으면 수익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자들이 많이 봐준다는 것은 고정적인 시청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냐 그 알림 사용 설정하고 그 알림은 사용 설정 그런 사람들의 비율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내 것만 찾아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오 나름 그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내 채널이요. 그 여태까지 최근 한달 동안 시청한 비율을 보면요. 남자 시청자가 97.9%고요. 여자 시청자가 2.1%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가 있어요. 연령대별로 가면요. 만 13세에서 17세. 만 13세에서 17세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0.4%라 봐요. 이 미만은 여기가 설정되지 않아요. 회원가입이 안 되거든. 그리고 만 18세에서 24세. 대학생 연령이죠. 20대 초반. 그 대학생 연령들이 40.6%가 보고요. 그리고 만 25에서 34세. 딱 그. 그러니까 3회 요 비율이 제일 많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연령이 제일 많이 봐요. 20대, 30대가 48%가 봐요.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주로 사회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이나 약간 그 나하고 세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채널을. 그리고 이제 만 35세에서 만 44세가 지금 여기가 은근히 많아요. 여기가 11%인데, 제가 보기에 이만 35세에서 만 44세의 그 연령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요만 35세에서 44세가 이 시청 그 비율이 10%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11%가 돼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제 제가 그런 리뷰들을 많이 올려요. 약간 이제 그 식품들, 그 식품 같은 거막 비교 먹방 리뷰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생활 정보들 있죠. 뭐 컴퓨터 부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냥 식품 리뷰? 아니면 요즘 뭐 제가 지난밤에 마스크팩 리뷰도 촬영만 했는데 하여간 그런 이제 그 소비하는 상품들 있죠. 그래서 상품을 그 동영상 정보들을 보고 상품을 소비할 만한 사람들이 조금씩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 조금 연령대가 그러니까 제 채널의 시청 연령대가 조금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이제 내가 올해로 이제 다음 달이면 내가 만으로 서른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연령대가 높은 시청자들의 그거를 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는 25세에서 34세들이 이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이 사람들이 시청 시간 비율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회수가 제일 비율이 많으니까. 근데 평균 조회율은 어린 층이 평균 조회율이 36%예요. 조회수는 적을지언정 평균 조회율이 높아요.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세대 쪽. 보통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한 2분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내가 펌프 동영상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구독 소스, 아무래도 유튜브 보기 페이지, 동영상 보기 페이지 구독 버튼에서 발생한 거고, 양방향 기능, 최종 화면 이런 거. 여기서는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유튜브 보기 페이지에서가 제일 많이 보고요. 근데 오히려 계정이 해지되거나, 그러니까 계정이 스팸 계정이라서 줄어든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구독을 취소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구독 피드에서, 여기서 구독을 줄인 사람들, 구독 채널 목록에서 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채널 페이지 들어와서 구독을 취소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은 보기 페이지에서 구독을 눌러주는 사람들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요, 좀 제가 약간 좀 슬럼프가 좀 커요. 제가 좀 최근에 슬럼프가 커서 좀한 번에 좀 많이 늘어날 때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늘어났고요.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 일단은 구독 소스가 그렇고, 재생 목록 시청은 아무래도, 네, 펌프 동영상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상 이야기가 좀 있고, 역시 역사 컨텐츠, 비율은 많진 않지만, 그런 고정적으로 받쳐주는 비율은 있어요. 그렇고, 스포츠 분석이 나름 쬐끔의 비중은 있고요. 그리고, 그치. 레이맨 시리즈는 아무래도 장편 동영상이니까 시청 시간이 많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나는 펌프 동영상이 원래 주 컨텐츠가 아닌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휴대전화로 시청 시간이 69%, 조회수가 71.7%, 그리고 이제 PC로 시청한 시간이 24.3%, 조회수가 22.5%. 다만 핸드폰으로는 시청 시간이 PC가 평균적으로 시청 시간 아마 좀 비율 많을 거예요.
왜냐면 PC는 자리 잡고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사실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건 다른 채널들도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구독을 안한 사람들이 이거를 조회수가 89%고, 구독을 안한 사람들이 그 시청 시간이 89.3%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동영상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28일 말고, 전체로 한번 볼까요? 전체로 연령대를 보면요. 전체 연령대가 25세에서 34세까지가 원래 51.5%로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그런데, 35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대가 최근 들어서 많아진 거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체 누적에서는 제 채널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조회수가 95.1%였고 여자가 조회수가 4.9%. 걔도 여자가 5%는 봤다는 거야. 내 채널 누적으로. 최근 일주일 한번 볼까요? 최근 일주일은 남자가 98%. 남자가 98%야.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도 이제 10.4%로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게요. 꼭 어떤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주력 컨텐츠가 있잖아요. 자기의 주력 컨텐츠가 있는데, 자기의 주력 컨텐츠가 어느 연령대가 좀 많이 볼까? 약간 이런 거를 따지면 사실 노출수 자체는 엄청 많아요. 노출수는 엄청 많은데 노출 클릭률이 4.3%. 그리고 조회수, 순시청자 수. 선택한 기간 내에 내 컨텐츠를 시청한 추정 시청자 수. 그리고 추천 동영상 이런 거 많이 오고요. 의외로 25.8%예요. 검색이 43.9%고 탐색 기능 18.7%. 채널 페이지 4.6%, 외부 유입 1.7%. 역시 구글 검색 32.6%, 다음 카카오 검색이 22.2%네요. 카카오 검색 의외로 많네. 그리고 줌 검색이 있고, 나무위키 검색이 4.1%. 예, 나무위키 검색에서 4.1%나 된다는 건데, 대단하네요. 나는 무슨 동영상인지 알아요. 나무위키 검색이 4.1%인데 이건 뭐냐면요. 너는 EXC를 이길 수 없다예요. 너는 EXC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유입은 이쪽이 좀 많고, 역시 라이젠 3세대가 최근에는 이슈다 보니까 제일 많죠. 4.1% 트래픽소스. 그 다음으로 많은 거예요. 1949 2.8% 트래픽소스 오고 있고요. 그래서 노출 수및 노출수가 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도 클릭률 및 동영상 시청 시간 늘리자. 그래서 노출에서 발생한 조회수. 그렇고 그다음에 추천 동영상. 트래픽 소스 추천 동영상은 엘군 씨, 박병규 씨가 플레이 엑스포 그 최강자는 창간기, 거기서 추천 동영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너는 EXC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관련, 플레이 엑스포 2018년 거. 그리고, 역시, 1949.
역시 부동의 1945하고 너는 EXC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재생 목록은 그 의외로 일상 토크 이야기가 제일 많네요. 재생 목록은 또 그래. 자, 클릭률에 대해서 클릭률 좀 한번 볼게요. 노출 클릭률. 노출 클릭. 노출 클릭률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채널과 동영상 중에 절반은 노출 CTR이 2%에서 10% 사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비교하고 미리 보기 이미지나 제목으로 CTR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 동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반영하여 시청자와 관련되어 있으면 시청자가 관심을 보이는 동영상을 추천한다. 그래서 CTR이 높지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짧고 예상보다 노출이 적으면 미리 보기 이미지가 클릭베이트일 수 있다. 클릭베이트의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그로라는 거잖아. 잠재적 시청, 노출이 증가할수록 잠재적인 시청자는 핵심 시청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타겟층에서 멀어지고 클릭률이 하락한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그 클릭률이 그 성공률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작자 아카데미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어요. 딱히 지금 자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하여간 그렇고요. 그렇고 이제 수익과 관련해서 수익과 관련해서는 네. 수익 상위는 역시 1950이었어요. 1950이었고, 그 다음 베토벤 바이러스, 패러독스. 였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도 근데 꽤 됐네. 하여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요. 자, 사용자 설정. 아, 이건 의미가 없구나. 수익은 내가 의미가 없죠. 하여간 조회수 아직 내 채널은 누적 그 100만 뷰가 되진 않았고요. 누적 그총 조회수가 그렇고 그 사실 이건 추정 수익인 건데 그래서 수익이 진짜 많이 나올 때 있었어요. 그 최고 피크를 찍은 날이
2017년 겨울에 그때 최고 찍은 날이 가을이었네? 아닌가? 가을이었네요. 2017년 가을에 그 수익이 제일 많이 났었던 날이 하루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그때 한번 그때 이제 팍팍팍팍 그 이게 수익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그래프만 봐서는요. 그래프만 봐서는 2017년으로 넘어와서부터 이때부터 조금씩 뭔가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2017년 겨울에 그러니까 2017년 겨울에 그때부터 뭔가 팍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조회수는 되게 이렇게 올라갔네. 조회수 자체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조회수는 점점 늘어갔고 시청 시간을 한번 볼까? 시청 시간은 2018년 때가 사실 제일 많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때부터 레이맨 동영상이 좀 약간 히트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를 닫고, 그래서 다시 분석으로 들어가서, 최근 한달 동안의 시청 시간. 이제, 사실 구독자 증가 속도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제 시청 시간이 유지만 되고 있어요. 그래도, 2009분? 그래도 어제 토요일에 2000분을 봤다는 거네. 시청 시간이 2000분이라는 건요. 1일 9시간이에요. 2009분이 1일 9시간이니까. 시청 시간이 1일에 24시간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실시간 활동. 역시 너는 EX3를 이길 수 없다. 왜다 이런 것만 나오죠? 뭐 그랬단 얘기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야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빛을 좀 늦게 보는 사람이에요. 빛을 좀 늦게 보는 사람인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동네에서 좀 이제는 그래. 요즘은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고 그 유튜브에 동영상 찍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흔해졌어요. 요즘은 좀 이제 흔해져 보이는 건데, 문제는 이게 흔해져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흔해져 보인다는 게, 사람들한테 있어서, 되게 좀, 뭔가, 신기하게 그렇게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막 유튜브 활동 이런 거막 많이 한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막,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바라보진 않아요, 저를. 그렇게 바라보진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렇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경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유튜브는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어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면, 이거는 분명 연금 시스템으로는 좋은 거예요. 연금 시스템으로는 좋은 건데, 좀 정말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초기, 이, 약간 그 초기 자본 있죠? 초기 자본을 그 유튜브 수익으로 메꿀 수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초반에는. 어느 선 이상 성장할 때까지는 초기 자본을 다 메울 수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내가 좀그 유튜브 그 수익 공개 동영상을 제가 언제 남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남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네, 나중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주변에서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준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내 억울을 먹칠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는 그 누구보다 수위 조절 정말 잘할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제 채널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꾸준히 영상 봐주시고 그렇게 저한테 꾸준하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 유튜브 채널 그와 관련된 거는 좀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어떻게 나눠지? 8월부터 외부에 표시되는 구독자 수는 반올림 돼서 표시된다고? 크리에이터의